안녕하십니까. 동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초육학생입니다. 초육학생인데, 이제 공부방 개원하자마자 이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, 세달 됐습니다. 세달 됐는데, 전체적으로 이제 1년 계획을 어느 정도 흐름을 짤 필요가 있어서, 상담 온 길에, 기록을 합니다. 근데 상담 내용은 뭐냐면, 학생이 이제 영어 학원을 여태까지 다니고 있었었는데, 예, 공부방에서 이제 정착이 되고, 공부방에서 영어 문법도 풀업해주고, 영어 단어도 쓰게 하고, 그러니까 학생이 이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냐고,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, 알겠다고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그 다음에 이 학원의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, 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그 메일을 보내셨는데, 그거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, 이분이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2 과정까지 거의 끝내고 이제 중3 과정이 남았다고 하는데, 이분이 이 중3 과정까지 마무리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하고 상담을 하고 이 전체 1년 계획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분하고 11월 달까지, 그렇죠? 12월 달까지 중3 과정까지 1차로 영어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. 왜 그러냐면 지금 공부방에서 교과서 중1, 2, 3을 이 학생이 이제 다, 기초 문제는 다 나갔어요. 그래서 지금 1학년 거반 정도 풀었는데, 한 이틀 풀면 1학년 교과서는 연습 문제까지 끝날 것 같은데, 예, 교과서가 다 끝나고, 수학을, 또 수학 이야기 수학사, 교육방송에 나온 95개도 다 끝나고, 그다음에 동아쌤과 그 중1, 2, 3 공식을 여러 번 스크랩 해주는 것도 해주고, 이렇게 돼서 수학 전체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지금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, 퍽 빠져서 풉니다. 꼬박꼬박 잘 나가고. 깜짝 놀랐습니다. 중성고까지 스스로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, 재능이 참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, 이 수학을 집중을 하려면, 그쵸? 영어를 여기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면, 더 수학을 집중할 수가 있고, 실제적으로 영어는 그 동급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늦다고 보이지 않는데, 수학은 그이 학생의 수준에 비해서 이 학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, 학생 자체가 그할수 있는 수학의 양도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, 수학을 더 집중하려면 영어를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. 이 학생이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책을 읽는 거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책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읽고, 여기 공부방에 와서 한자 쓰기를 하거든요. 그럼 한자 쓰기도 충분히 쓰고 있고, 그다음에 아이가 리더십도 있고 재치도 있고 위트도 있어요.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지금 아니면 다를 수 없으니까 스피치 학원을 권유를 해서 등록해서 다닙니다. 그런 이 생활의 공부방의 상황에서 아이가 한 5kg 정도 더 찌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지는, 그러냐면 그때 이제 맞벌이 부부시나 마찬가지니까 어머님이 공무원이신데 늦게까지 오실 때도 많고, 그렇게 돼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못 받다가 정착되게 공부방에서 딱 재워지게 편안하게 자습하고, 영어학원 갔다 오고, 태권도 갔다 오고, 같이 밥 먹고, 또 공부하고, 수업도 듣고, 이렇게 안정되게 짜지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. 엄마 올때 언제냐라는 거에 떠나서 이제 공부에 점점 빠져들고 집중을 하는 그런 힘이 강해졌습니다.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계획을 짤 수가 있었는데, 지금 이제 8월 달을 그 여름방학하고 친다면 8월 달에 여름 방학 등강을 합니다. 방학 등강, 10시간 등강. 아침 10시에서 저녁에 10시 등강을 할 건데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,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전에 중1, 2, 3 교과서 연습 문제까지 다풀것 같고요. 그러면 제일 얇은 수학 교재, 중1, 2, 3 3권 하고, 교육청 문제를 곁들여서, 이게 문제가 많지 않을 테니까, 1단계로 나가면, 다음에는 혼자서 이게 빠르게, 이제 속도 연습, 개념 원리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해서, 개념 원리를, 이 겨울방학 캠프까지 풀고, 그 다음에 이제 심화로 접어드는, 심화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심화 트레이닝을 해본 다음에 중1, 3월 달에 맞아서, 그죠. 중간고사 준비를 최대한 해본 다음에,
물론 2월 달부터 하겠죠. 어떤 과목은. 그런 다음에 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정도는 고등학교 거를 나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고등학교 거를 나가도. 자,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원 다니는 거 일주일에 두 번 가니까 여기서 중3 영어 같이 1차 마무리를 짓고 방학 때는 이제 교과서 암기하는 법, 문제 푸는 법, 뭐 실전적으로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영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법까지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. 그럼 여름 방학 때는 그럼 뭐 할 거냐면 영어 문법 노트를 자기가 한 권은 또 써보는 연습을 할 거고 결국은 이 문법 노트가 이 겨울 방학 때 퍼펙트하게 중학교 3학년에 쓸 수 있는 문법 노트가 완성이 되겠죠. 자,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나가다가 여름 방학 때 용어, 기초 이론, 그다음에 또 한자 나가다가 11, 12월 때는 학습 영어를 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본격적으로 공부법, 이론 2, 이론 심화 한 다음에 중1 간단한 기초 그 문법 개념서 하나랑 문제 접근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. 이제 기타 과목은 지금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. 어느 정도 수학이 이 교과서까지가 끝나면 그래서 여름방학의 캠프가 끝나게 되면 중1 사회하고 중1 과학을 한 두어 달 나가고 중2 사회, 중3 사회 두어 달 나가고 중3 과학 한 달 나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과학 문제 푸는 거 과학 문제 풀고 접근하고 하는 과학 공부법을 완성시킬 생각입니다.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학생의 지금 주황점은 첫 번째 주황점은 수학입니다. 수학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재능이 있는데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데 못 뻗어나갔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을 최대한 살려주는 문제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 영어 선생님을 신뢰하니까 이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방학 때는 캠프 때도 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고려를 생각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의 효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대비를 나가니까 12월 때까지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그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영어 전체 문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체 스크랩 해주는 거를 여러 번 해줄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3번 국어는 뭐 아직 그 기본 이론, 기초 이론, 기초 영어도 다 안 끝내줬으니까 이걸 끝내는데도 기본 이론, 기초 이론만 하는데도 학습 영어 하는데도 겨울 방학 전까지 걸릴 것 같고요. 그게 끝난 다음에 겨울 방학 때 본격적으로 심화 이론이나 문법 스크랩이나 뭐 이런 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수학에 따라서 이 과학사의 푸시나 피드백이나 이런 걸 해나가는데 요거는 되게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수학 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냐는 의지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생각입니다. 따라서 오늘 그 메일도 보내시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그 통화의 결과 고민을 해보니까 아니 1년 일정상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영어 선생님 신뢰할 만하고 이분에게 12월달까지는 마치고 중3급까지 선생님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마무리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3개월 된 아이의 1년 가상 계획에 대해서 녹화를 마칩니다.